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 인터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초대 경찰국장을 맡으셨는데 좀 간단히 좀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적지 않은 논란을 겪으면서 이 경찰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또 그리고 저희 14만 경찰분들께서 무엇을 우려하고 또 염려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요. 어깨가 무겁고요. 막중한 사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앞으로 말씀하신 저희 대로 일선 경찰들이 네.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고 반발을 했는데 국장 제안이 왔을 때좀 부담감은 안 느끼셨습니까? 예, 평생 해온 경찰 생활 중 부담이 가장 큰 사실은 보직을 받았습니다. 네. 예, 아마도 예, 치안감 중에 일반 출신, 그러니까 경사 이하 계급으로 이렇게 입직한 일반 출신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면은 정년이 1년 여밖에 제가 남지 않았는데요. 네. 제가 임명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길을 분명 누군가 또 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임명 소식을 듣고 이게 저에게 부여된 숙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나왔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경찰국이 결국은 80년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도 제가 이제 국민들께서 그리고 저희 경찰관들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것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국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지 국회 또 언론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찰 직장협의회 그리고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앞으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생각도 하고요. 네. 저희 경찰국이 한눈을 팔거나 혹시라도 방향을 잃게 되면 가차없는 질책과 지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경찰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하도록 예, 짧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찰국에서는 앞으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하고요. 네. 경찰 지휘부 구성을 입직 경로별로 균형 있게 선발 배치해서 저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더 정진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을 이렇게 할 겁니다. 또 네.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에 가교 역할도 수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보수 체계도 공안직 수준의 보수 체계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찰국의 역할에는 그 어디에도 경찰 장악 또는 뭐 과거 행위, 역사 퇴행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눈을 팔거나 방향을 잃으면 매서운 질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경찰국장으로 발탁된 그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이제 비경찰대인 부분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그 국장님의 과거 전력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일고 의혹이 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많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자, 지금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허위입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나온 것 중에서 제가 강제 징집이 됐다는 것, 네. 그다음에 녹화 사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전역 후에 부천 지역의 노동 현장에서 인천부천 민주노동자의 일노예 활동을 했다는 것, 이게 이제 팩트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비하는 저에게 이제 밀고 또는 밀정 뭐 이런 프레임이 지금 씌워져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프레임
프레임을 씌운 분들께서 예. 그 프레임을 입증하고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 프레임을 씌운 분들 중에는 사실 제가 오래전에 경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총경 때도 그랬었고, 경무관 때도 아무 말이 지금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찰국장이 되니까 네. 이제 뭐 가진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89년에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분류가 돼서 경장으로 특채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공 공작 업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공 공작 업무는 제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네. 지금 와서 이제 그 당시의 규정을 찾아보니까 대공 공작 업무 특채로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경찰 공무원법 8조에 보면 특채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저는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이렇게 해당되어져서 특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공 공작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럼 애당초 특채에서 뭔가 사유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상위 법률이 법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대공 공작 업무라고 하는 건, 그 하위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전문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해서 이제 특채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국장님께서 학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문 지식이었습니까, 그러면? 예, 학위는 없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파로 이렇게 활동을 사실 했습니다. 네. 주사파가 되기까지는 이제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 또 북한의 대남 횡령 노선에 대한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러시아 혁명을 성공한 레닌의 혁명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대한 학습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지식이 전문 있는지, 지식이라고요, 국장님. 예.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국장님, 죄송한데요. 근데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운동권 서클에 그 가입을 해서 이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본인이 마음만 먹었으면 전문 지식이 인정돼서 다 그럼 경찰로 될수 있다는 가설로 성립이 되는데 이게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이제 채용을 하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좀그 사실관계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국장님께서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갔고 조사를 받았고 몇달 뒤에 이제 경장으로 특채가 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노의 활동을 한 사실은 진술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셨으니까 더잘 아시겠지만 찾아가서 그 진술을 한거 그냥 일종의 자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수를 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해서 면책을 받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특채가 됩니까? 이제 그 면책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는 제가 잘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 왜 면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보도를 종합을 하면 당시 그 국장님께서는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가운데 부천 지역 책임자 상당히 중요한 지위에 계셨거든요. 근데 예. 15명이 구속이 된 사건이었는데 최고 책임자가 형사 면책을 받았다? 단순히 그 자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좀 이해가 되는 현상일까요?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요. 네. 그런데 저를 이제 채용을 하겠다, 특채를 하겠다, 뭐 이런 염두를
두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그러면 그 국장님을 채용하겠다고 염두에 두고 그럼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까? 사전에 그럼 혹시 무슨 뭐 교류가 있었습니까? 아, 제가 알고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 찾아가서 만나보니 이제 그랬다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고 아, 이 사람은 그럼 특채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는 걸까요?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가서 조사를 받은 거죠. 찾아가서, 네. 한 4일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조사를 받을 때 누구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무슨 일을 했다. 이게 가장 진술의 가장 기초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가 여기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시 인노의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이름을 거명을 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4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특히나. 89년도 7월달에 지금 제가 찾아간 거고요. 네. 이때도 모르겠습니다. 인노의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갔는데, 여튼 그거에 대한 진술을 했었고요. 했었지만 그것이 저를 처벌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7월에 찾아갔다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아, 예, 7월에 그렇습니다. 찾아간 건 확실한 기억이십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 인노회 회원들하고 연락을 끊은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4월 정도고요. 4월. 예. 근데 제가 이 저는 질문을 왜 이제, 드렸냐면 제가 이제 기록을 예. 찾아보니까 인노회 회원들에 대한 1차 검거가 1989년 2월에 있었고요. 2차 검거가 4월에 있었고 수사가 마무리된 게 6월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7월에 찾아갔다고 한다면 공교롭게도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찾아갔다 이런 지금 주장이신 건데, 근데 4월에 또그 연락을 끊으셨단 말이에요. 2차 검거가 있을 때. 이 연관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혹으로 이제 제기를 하시던데, 네. 제가 진짜 물고를 했거나 프락치였다면 왜 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의심받을 게 뻔한 일 아니겠어요? 네. 또, 제가 진짜 프라키이고 밀고 했다면 정말 의심 이것도 받을 게 이것도 뻔한데, 인노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특혜가 됩니까? 이게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억측으로 구성된 이 소설 같은 소리다. 뭐, 이렇게 지금, 일축을 하고 있는 그러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7월에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 국장님에 대해서 당시 수사가 광범하게 진행이 됐는데 검거를 위해서 뭔가 그 국장님을 찾아다니거나 형사들이 이런 일도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알수 없는 일이고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부천 지역의 조직 책임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최우선 검거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국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래서 연락을 끊고 고향 집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당시 형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고향 집 아닙니까? 그래, 고향에 집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네. 제가 주사파로부터 이제 단절을 해야 되겠다. 그 전부터 이제 그 회의와 갈등은 있었고요. 예. 그래서 4월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건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인노의 사건이 되면서 이 도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 고향 집에 있지 않고 은신할 만한 곳에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은신할 만한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사설 독서실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잠을 잘수 있는 이런 곳이었고요. 국장님, 지금 다른 언론 인터뷰는 같이 그때 인노회 활동을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때 4월에 국장님의 누님 집에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월에 그 인노회 회원 한 분이 그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일단 풀려나서 예. 국장님을 찾아다녔고
국장님의 누님 집에 가서 만났다. 그래서 다방으로 이제 나와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라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건 제가 그 4월까지는 국회 다니면서 인노예 활동을 했던 때거든요. 인노예 활동을 했다고요? 4월까지? 인노예 분들을 피해 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연락을 끊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연락을 끊은 건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이제 3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네. 이때인지 저때인지는 사실 가는 분이 어렵고 그분이 누나 집에 와서 나를 만났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그 구체적인 경위가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눈이 마주쳐서 만났고 그래서 다방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다까지 그 구체적인 경위가 그러니까 그 증언이 돼 있거든요. 한 번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TV조선이 8일에 그 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삭제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던데 홍승산 경감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예. 그 국장님을 특별 채용 청거를 했던 게 홍승산 당시 경감 맞습니까?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왜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밝힐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확인을 그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곧 밝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그분께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홍승상 그 전 경감이 경감으로 추정되는 분이 TV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국장님을 언급하는 건데요. 그 사람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인노예 사건이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고 그 사건 그러니까 인노예 사건을 뜻하는데 그 사건을 할 때 많이 도움을 받았어.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야. 수사에 도움까지 줬잖아. 그래서 내가 특채로 그렇게 받아준 거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 TV조선에서 보도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네. 그 경위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 확인한 것 지금 아까 제가 7월에 맞냐고 그러니까 거듭 여쭤봤던 이유가 있는데요. 7월이면 네. 인노의 사건이 모두 끝난 다음인데 지금 이분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수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과 예.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 최광 열사 알고 계시죠? 1년 선배였던. 예, 예. 그럼 만약에 그 국장님께서 정말로 떳떳하시다면 최광 열사가 그 이듬해 1990년에 고문 후유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분신까지 하셨는데 장례식이나 그 다음에 매년 열리는 추모제에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다면서요? 예,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최동 열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 예 말씀해 주시죠.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 경찰의 길을 선택한 게 주사파의 완전한 단절, 다시는 주사파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간 것이었고 최동 열사분께는 한 번도 가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죄하고 싶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떳떳하시다면 굳이 불참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대공 경찰에 아주 반대 의기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참석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같이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과도 이렇게 단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강제 징집 당하셔가지고 녹화 사업 대상자가 이제 되셨잖아요. 이건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친구하고 술 마신 것만 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게 아니라 성균관대 이념서클 5개를 담당을 했고 동향을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국장님의 조난자료에 기록돼서
이 전환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현재도 보관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강제징집에 녹화 사업 참 슬픈 일입니다. 네네. 저도 강제징집이 됐었고, 녹화사업에 끌려가 조사도 받았고요. 이 역시도 40년 전 일이고 제 나이가 20살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네네 맞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예. 그중에서 유명 정치인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군 복무 시절에 녹화사업을 직접 기획했던 분도 있고 프락치 정황을 의심한 받으면서도 아직도 건재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에게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분들이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오히려 녹화사업을 해서 일종의 밀정 역할을 했던 분이 거꾸로 국장님한테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꿈먹은 버거리냐 지금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이 그럼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공공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러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방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언론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저에게만 이렇게 매섭게, 가혹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닌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조난 자료이기 때문에 설령 언론이 접근한다라도 그걸 그대로 보도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국장님께서 본인의 조난 자료라면 본인이 복사 열람을 해서 스스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예, 때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저도 명예도 회복해야 되고. 네. 이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도 받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지금의 저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국장님께서 경찰국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금 제가 여쭤봤던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알고 있지 못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